홍순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뭐 외인 기관이 시장을 패대기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증시만 상당히 항상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때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HLB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관리를 좀 하시라. 정말로 이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제가 할 도리 다 했다. 뭐 이렇게 의무도 없지만 그런 의무도 없지만 자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들 정말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렇게 분석한 부분들 이제 거의 다 알려드렸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실 때입니다. 이제는 알아서 하실 때다. 더 이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주주님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뭐 알아서 이제 하실 거다라고 믿고 이제 이렇게 HF에 대한 위험도 이런 부분은 좀 자중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뭐 듣고 싶은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위험하다는 소리를 계속 이렇게 뭐 들으면 뭐안 좋겠죠.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주식을 들고 확인을 하러 간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본인이 뭐 계속 좋다고 하는 유튜브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수다. 지금은 이 베팅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큰 후회가 올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무작정 그냥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 무조건 잘될 거다.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지금은 HLB 현재의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만 챙기는 거는 제가 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의 우리 회원님들 관리해 드리듯이 거의 정말 똑같이 해 드렸으면 똑같이. 이 정도 해 줬으면 됐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은 말 계속 해 봤자 주주님들 마음만 아플 거고 그래도 이제 재산이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재산 관리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는데,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뭐, 주주님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알아서 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현님도 이제 좀 챙기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정말,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들 정말 다 토해냈습니다. 다 토해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상, 지금, 너무나도 좀, 상황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결과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면, 감당이 안될 겁니다, 아마. 감당이 안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본인이 판단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고 이런저런 뭐 정보 전달 예전에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원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죠. 계속 쓴소리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하는 소리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정도면은 정말 제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는 제가 이제는 할수 없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회피,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를 믿고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거짓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모르고 진짜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막 올라간다고 얘기하겠죠 제가. 그런데
위험하다라는 게 제가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위험하다라는 거를 제가 전달하는 게 정말 도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도를 걷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정말로 하나도 없다. 우리 회원님들은 정말 뭐 저한테 뭐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인사도 제가 많이 들었고 한데 그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거는 도리다고 생각해요. 도리.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제가 이상하다라고 계속 감지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안할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안할 거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정도였으면 충분히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은 다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좀 이상 이 잘못된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상심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오늘 안 좋죠. 외인기관이 뭐 시장 작정하고 던지고 있다. 코스피 쪽에 외인 2700억, 기관 2500억. 코스닥 쪽이 외인이 1700억에 기관이 1100억 정도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작정하고 지금 밑으로 내리치겠다고 했죠. 코스피가 1% 하락에 코스닥이 무려 2%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자 지금 바이오도 오늘 상당히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이거는 뭐 HM이 문제가 아니고 다 시장이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분위기고 전기전자 반도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2차전지도 다 마찬가지다. 지금 살아남고 있는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다 거의 초토화 분위기고 그냥 작정하고 밀어붙이겠다.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원전이 좀 살아나고 있고 방산이 좀 괜찮은 분위기죠. 방산. 지금 상황이 좀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방산이 좀 괜찮은 분위기고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들도 뭐 지지부진하고 뭐저 PBR 주들이 그나마 정말 이제 낮은 기업 가치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가치주들이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더 이상 내려갈 때 없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 이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미 증시가 좋지 않았죠. 다우가 나스닥은 좀 오르긴 했지만 나스닥은 뭐 엔비디아가 많이 좀 힘을 썼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좀 잡아줬고 지수만 좀 잡아줬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다안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금융 뭐 등등에서 대부분이 다 빨간 색으로 진행이 됐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급등한 부분이 크다라고 볼수 있는데 실적 발표가 또 관망이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뭐 박살나고 있죠. 국채 금리 급등 이 부분이 금리를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금리의 속도를 뭐 빅스텝을 기대를 했는데, 0.5%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 0.25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아주 크게 후퇴를 하고, 이거 좀 불안한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공포지수 좀 올라간 그런 상태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후퇴하면서 거의 다 하락하고 있죠. 자, 그러고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거의 뭐 미국 우선주의이다 보니까
다른 특히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관세 왕창 붙이겠다, 또 방위비 왕창 또 물리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트럼프가 되면은 또 미국 우선주의, 달러는 강세, 또 원하는 약세, 이런 분위기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이 크게 이 불확실성이 작용을 하고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 조금 좋지 않게 분위기를 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또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봤던 바이오가 그동안 잘 나갔는데, 바이오도 이제 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외인 기관이 그냥 아주 강력하게 내리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바이오 쪽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워낙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계속 달리니까 끝도 없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항상 이렇게 높게 형성된 이런 위치에서 조금 먹어보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결사반대입니다, 저는. 결사반대. 더 올라가면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락이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른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높게 계속 간다 그래서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가겠지만, 언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주도 섹터에서 내려올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주도 섹터 이제 많이 올렸다, 이제 됐다, 그러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어떤 주도 섹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너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전마진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이 좀 일어나다가 갑자기 휙 내려가 버려도 뭐할말 없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만약에 한7% 빠졌다, 그래도 많이 올라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신규로 들어갔다 그걸 맞으면 아이 또 올라가겠지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그게 하락의 시발점이 돼 버리면 뭐 매도 못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서 물려도 아이 몰라, 시간 지나면은 지금 뭐 기업의 이런 이 여러 가지 기업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이 정도면은 그래, 샀다가 뭐 물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겠지 할수 있는 그런 안전 마진이 좀 확보된 곳에서 이렇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렇게 투자해 놓고, 주가 내려가도 때가 되면 또 이제 상황 바뀌면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런 쪽으로 바닥권에서 들어가야지. 주가 이렇게 흔들려도 뭐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희망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반도체에도 뭐다안 좋죠. 다안 좋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하락해 내려와 있는데, 물리더라도 이런 곳에서는, 이런 위치에서는 물리더라도 희망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거의 PBR이 거의 1배 수준까지 온 상황인데, 뭐 시장이 좋으니까 계속 내려가더라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이것도 바닥 찍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는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상황이 좀 조금만 좋아지면, 기다리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지금 뭐이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 있죠. 아 몰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리면 그럼 뭐 6개월 기다리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뭐 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전마진 좀 있는 것들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내려가더라도 좀 시간이, 오늘 장이 참안 좋구나, 시간 좀 지나고 하면은 좋아지겠지, 앞으로는 뭐 많이 좋아질까, 이런 희망이 있는 곳에서 물려야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를 갖지 못하면 이 주지판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그런 거를 깨달아야지 됩니다. 깨달아야지 되고 그래야 인내를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두 가지다.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라는 부분이 아주 크게 가파르게 0.5% 0.5% 이런 식으로
빅 스텝을 밟을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지금 스몰 스텝을 밟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 0.25% 천천히 내려야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런 게 맞물리면서 아주 크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금투세라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나 잘 모르겠는데 딱 붙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이런 부분도 개인들이 힘을 쓰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HLB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안 되기를 바라면은 말이 안 되겠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아주 냉정하게 지금 보는 겁니다.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잘못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인데 자꾸 삐걱대는 상황에 이 회사의 스탠스도 너무나 지금 믿음을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아주 많이 위태위태하고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근데 잘못되면 얘는 정말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 된다. 지금 파이프라인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안 되면 이거는 감당이 안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